오늘은 제가 먹는 커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고나라에서 8만원에 구입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외에도 드립커피백 사서 먹기도 합니다. 보통 폴바셋과 테라로사에서 주문해서 먹습니다. 테라로사는 그냥 대학교 생각나서 주문하는 거고, 33개 3만원이고, 폴바셋도 비슷합니다. 테라로사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해도 모든 교내 CC를 만날 수 있을 만큼 강릉에서 유명한 카페인데요. 커알못이 사실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할 때마다 자꾸 유통기한을 섞어서 주는데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폴바셋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저도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지겨우면 좀 자주 먹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백 뒤에 잘 나와 있고요. 안 까불고 잘 따라하기만 됩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고 드립커피 33팩이 3만 정도 하니까 개당 1,000원 정도의 가격이죠. 사실 제가 했던 짓거리인 학자금, 주식, 비트코인 토토로 날린 돈을 생각해보면 저는 돈을 아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논리적으로 이 드립커피를 먹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이렇게 봉지를 뜯고 드립백을 개봉을 하게 되면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집니다. 때 아닌 저만의 흑역사가 생각나는데요. 커피와의 첫 만남은 학교 야구부보다 더 머리가 짧았던 자발적 빡빡이 남고생 시절이었어요. 뭔가 카페 가서 커피 들고 도서관에 가면 여고생들이 절 멋지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상상이 휩싸였던 그 시절, 상상은 망상이 되었고 현실 속에서 카페인의 맛을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맛본 저는 그날 밤 신경계의 흥분에 휩싸여서 심장이 하루 종일 두근거리고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중추신경계 흥분으로 상상을 하게 되며 추가로 불면증이 안 좋으니까 잘 마셔야 됩니다. 커피 드립백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심장 박동수를 내리는 건몇 가지 꿀팁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얼음물에 얼굴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두 눈에 얼음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가슴 두근거리는 게 줄어들게 되고 숨쉬기 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커피로 인해서 심박동이 올라가면 사용해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려가면서 붓게 되면 커피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젠 습관처럼 커피를 내려먹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커피가 과연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궁금하잖아요. 란셋에서 2002년 9월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커피 섭취가 당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음식 치료법이 그렇듯이 음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냥 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수준으로 음식 치료법을 접근해야 되지, 이 음식으로 뭔가를 치료해야겠다 라고 하면 고칠 병도 못 고치게 돼요. 2015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커피의 이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혈압과 다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커피를 마셔도 해가 없나 정도입니다. 결국은 마셔도 되나 정도로 접근하는 건지 AHA에서도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종이로 걸러진 커피, 그러니까 이런 드립커피백에서 걸러진 커피가 그냥 먹는 커피보다 카페스톨이라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조금이나마 더 걸러줘서 몸에 덜 해롭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그냥 내 먹는 커피, 그러니까 종이에 걸러지지 않는 커피는 건강에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남은 커피 찌꺼기를 가진 드립백은 이렇게 싱크대에 놔두면 싱크대에 냄새도 안 나고 은근 좋습니다. 이건 엄마의 꿀팁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캡슐을 샀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서 와가지고 커피 추출이 안 돼요. 돈을 날린 거고요. 남아있는 드립백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날린 거라서 여러분에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겸 영상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제가 호구인 듯? 감사합니다.